작은 플랫폼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책과 관련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네. 습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네. 저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책이랑 습관. 제가 봤을 때 책 협찬은 엄청 올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DM이 와요? 책과 관련해서 뭐. 한 달 기준으로 10개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책 관련된 것은. 3일에 한 권씩? 네, 그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책이 제 주제와 관련된 게 아니면 네. 협찬도 받지 않고 광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많은 분들이 키우고 싶어 하고 이제 많이 시도하시잖아요. 네. 아, 그렇게 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스타 셀럽이 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 기분이 좋습니다. 알아보고 이러나요, 혹시? 아, 그러진 네. 않는데 네. 강의장 가면은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일상에서는 아직은 없고요. 네.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오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출간 제안이 와서 출간 네. 계약도 했고 그리고 책을 예전에는 다 사서 봤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본인들 책을 한번 읽고 언급해달라 혹은 네. 뭐 광고 제안이 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 제안들. 그리고 최근에는 펀딩도 진행을 했고 네. 각종 뭐 기업들부터 해서 펀딩 사이트들 홈페이지 이런 데서도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또 수익화의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에서 연락 온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에서 아직 연락 오고 이런 건 없었지만 작은 플랫폼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책과 관련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네. 습관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네. 저를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만 연락 오는 게 아니고 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연락이 온다, 이 네, 말씀이시죠? 맞아요. 책이랑 습관. 네.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게 제가 봤을 때 책 협찬은 엄청 올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DM이 와요? 책과 관련해서 뭐 광고 꼭 광고가 아니라 그냥 책을 보내드리면은 좀 해주실 수 있나 이런 정도의 수준의 DM은 뭐 한 달 기준으로 얼마나 올까요? 한 달 기준으로 10개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책 관련된 것은 3일에 한 권씩? 네, 그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책 사볼 일은 거의 없겠네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책이 제 주제와 관련된 게 아니면 네. 협찬도 받지 않고 광고도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팔로워분들이 또 원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네, 네. 제 팔로워분들은 보통 돈에 대한 것들, 네. 성공, 성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셔서 에세이랑 다른 기타 도서들은 따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다 그냥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습관이나 뭐 자기개발이나 루틴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학 이런 게 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웃. 네. 안 합니다. 이제 5만 정도 되면은 먹고 살 수 있을까? 인스타그램 광고 받아서 강의 활동 빼고 그냥 순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뭐 출판사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플랫폼을 받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때요? 다른 강의랑 다른 활동 모든 것을 제외하고 순수 인스타그램 광고료로만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광고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네. 팔로워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이상은 안 하거든요. 하나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래서 저는 한 달에 많아야 4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팔로워 수에 따라서 또 이 책정 가격이 되게 달라요? 차이가 크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4개 정도의 콘텐츠를 발행하면 그것으로 얻는 광고료는 대략 100만 원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업군이 월급 생각하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네. 그것도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광고를 제가 마음먹고 만약에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저 지금 절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맞아요. 이 인스타그램 내가 올리는 컨텐츠의 결이 맞아야 되고 그 책의 주제가 또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게 또 다 맞아떨어졌을 때 거르고 걸러서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받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작정하고 내가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고 매일 받으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인스타그램 지금 강의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수강생분들이 다 이제 리츠파카님처럼 와 나도 좋아하는 책을 그러면서 저렇게 책 광고 받아서 용돈이나 좀 벌고 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이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하긴 해요. 수강생도 좋고 뭐 영상을 보시는 분도 좋고 이제 그런 분들이 리치 파카님의 그 노하우를 잘 배워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매일 1일 1포스팅을 했다 그럼 리치 파카님 좀 될 수 있을까요? 저보다 더 잘 되실 수도 있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그 포인트를 누가 얼마나 센스 있게 잡아내느냐의 차이여서 같은 내용이라도 네 같은 내용이어도 그 개별적으로 편차가 되게 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수강생분들 중에 잘된 분은 수강생분들 중에 잘하고 계신 분은 지금 3만 팔로워 넘으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크게 성장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리고 사실 배워도 잘 안 올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맞아요. 많아요. 이게 배우고 제가 수강생분들께 하루에 하나씩은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이틀 거르다 보면은 나중에 좀 하다가 접고 하는 맞아요. 분들도 많은데 역시 뭐든 꾸준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클래스가 기수로 운영되죠, 보통? 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몇 명 정도가 정원이에요? 그럼? 저는 10명 정도. 그 10명 중에서 그냥 뭐 컨텐츠 퀄리티 상관없이 리치박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매일 올리시는 분이요? 네. 매일 올리시는 분은 정말 한두 분밖에 없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콘텐츠를 발행하시고 또 수업을 듣고 잘 안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매일 올리시는 그 한두 분 중에서 이제 그 콘텐츠의 감각이라든지 결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분들이 이제 몇만 팔로워가 네, 되는 거군요. 맞아요. 실례로 최근에 컨설팅을 들으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1일 1피드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 한 10개 정도 올렸는데 바로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진짜요? 지난달에 700 팔로워였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9,000명 정도 되실 거예요. 야, 한 달 만에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늘은 거네요? 거의? 네, 한 달 만에 10몇 배가 늘었죠. 네. 그분도 책인가요, 주제가? 그분은 자기개발이고 뭐 책도 다루긴 하는데 네. 인스타그램 관련된 인사이트도 다루고 되게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아 감각이 있으셨다. 박카님은 본인이 생각해 나는 컨텐츠에 감각이 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이제 그런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진짜 어떻게 우겨 넣어서 왔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한다고 말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왜냐면 이게 뭐 보시는 분들이 또 저는 감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콘텐츠에 대한 감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콘텐츠 보면은 공유와 저장이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제 콘텐츠는. 그럼 그게 뭐 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나는 애초부터 디자인적이나 미적 감각이 좀 있었다. 그 책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고도 끌리는 컨텐츠 바꿀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아니면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디자인적 감각과 미적 감각은 되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직업군 인생을만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네. 그런 것과 거리가 멀기도 했고요. 네. 제 콘텐츠의 장점은 유용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한 권에서 네. 뭐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좀 뽑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요거는 내가 콘텐츠를 올리면 반응이 좋겠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올리면 팔로워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올리면은 네. 반응이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그 4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잖아요. 네. 이거하고 인스타그램 5만 이상의 그 팔로워의 성과하고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키울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네. 독서량이거든요. 독서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군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근도 남들보다 조금 빠르고 퇴근도 좀 늦고 하잖아요. 그래서 택한 게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에 2시간 정도 책을 읽고 네. 글을 써보고 하는 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 콘텐츠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새벽에 책을 읽으시고 그 책을 읽은 걸 토대로 오후 시간에 이제 콘텐츠를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군 생활을 할 때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노하우가 진짜인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책을 읽고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물론 직업군인 생활을 하셔서 약간 반간제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셨나요? 새벽 기상을 한 거는 네.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정도? 네. 군 생활을 몇 년 하신 거죠? 군 생활을 8년 정도 했습니다. 아, 그럼 직업군인 중에 새벽에 일어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일찍 일어나야겠다 혹은 일찍 일어나는데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몇 시에 일어나셨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의 그 3시, 4시 반
까지 땡기신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일찍 일어났다기보다는 저녁 시간은 사실 야근도 있고 뭐 회식도 있고 되게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게 새벽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벽 6시 정도로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갔는데 이 정도의 활동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럼 내가 몇 시까지 당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당기고 당긴 게 4시 반이에요. 그 이제 4시 반 당기는 과정 속에서는 뭐 30분씩 당기신 거예요? 6시에서 바로 네. 당겼습니다. 바로 그냥 한꺼번에? 네. 그게 잘 되셨나 봐요, 근데. 그게 간절함이 생기니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을 염두하고 있었고 네. 저녁 후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상을 잘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들과 네. 그리고 간절함 그 두 개가 이렇게 섞이니까 네. 바로 당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